Who am I?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This is my gift. Wow. Who are you? Who am I? I'm Spider-Man. Do I get to say thank you this time?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스파이더맨 3 토비 맥과이어 버전 1:1 영화판 레플리카 마스크입니다. 옆쪽에는 별이 새겨진 박스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뒷면에는 영화상의 대사,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영화의 포스터가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흡수대는 스파이더맨을 형상화했고요. 1:1 레플리카 마스크는 검정색 버전, 심비오트에 감염된 스파이더맨의 마스크 버전 하나와요. 일반 노멀 스파이더맨 헤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 있고요. 뾱뾱이에 싸진 마스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뾱뾱이에 싸인 마스크를 열어보면 마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안에 마스크 쉘이라고요. 3D 프린터로 형성화된 쉘이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레플리카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머리 두상을 잡아주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스크 안에는 방습제 하나와요. 접착제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접착제의 용도는 웨핑이 돼 있는 펄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실리콘 계열의 물렁한 웨핑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천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간혹 쓰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접착을 해서 다시 고정을 시켜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요. 이 부분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빨간 지퍼기 때문에 그다지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열게 되면 이 안쪽에는 스펀지 같은 쿠션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3D 프린터 같은 걸로 출력이 된 마스크 쉘, 머리 두상을 잡아주는 쉘로 1:1 레플리카 스파이더맨에서는 많이 쓰이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 부분에 마스크 쉘 안쪽에 네오디움 자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렌즈는 영화상과 같이 렌즈의 디테일들이 프린팅이 돼 있어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는 그다지 문제는 없지만 프린팅 때문에 살짝 시야가 흐리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오디움 자석 여기에 역시나 달려 있고요. 이 렌즈가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렌즈는 이 부분 돌기가 있어서요. 돌기에 먼저 걸어주고 윗부분으로 놔주면은 자석으로 그냥 탈착이 가볍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상의 레플리카를 그대로 가져온 터라 그 느낌을 잘 재현해 줬고요. 이렇게 요즘에 기능이 들어가는 헬멧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헬멧들에 비해서 형태가 마스크 쉘이 잘 나와서요 영화상의 느낌을 잘 재현해주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마스크의 경우는 뒤쪽 두상까지 잡아주는 쉘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살짝 끊겨 있어서 마스크 쉘이 완벽한 두상 형태를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웨핑된 표현들이 마무리나 그런 것들이 좋아서요 끝에도 빨간 실로 다 마무리를 해놨고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This is my gift. Wow. Who are you? Who am I? I'm Spider-Man. 이 슈트는 저가로 나온 한 7-8년 전에 유행했던 슈트인데요. 당시에는 마스크 쉘이나 슈트의 웨핑 자체가 있는 1:1 슈트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 같은 곳에서도 1:1 레플리카 버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가로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웨핑 처리도 다 3D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감 자체도 광택나는 천재질로 요즘에는 제작이 되어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의 3D 웨핑도 인쇄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웨핑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슈트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버전으로 나왔고요. 당시에도 어느 정도 재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안쪽에는 지퍼가 달려 있고 안쪽 부분에 마스크 쉘을 넣어서 영화상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이 마스크 쉘도 그 퀄리티에 따라서 1:1 레플리카를 충실히 재현해준 제품이 있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흉내만 내준 형태였습니다. 마스크 쉘이 없으면 영화상의 얼굴 형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술이나 코 부분이 어색해집니다.
마스크 꼈을 때보다 쭈글쭈글한 느낌 때문에 얼굴이 상태가 영화상의 느낌과 많이 틀린데요. 그래서 마스크 쉘을 거의 껴줍니다. 이번에 나온 이 토비 맥과이어 버전의 1:1 레플리카 버전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퀄리티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웨핑된 부분은 연질의 3D 재질로 된 실리콘 같은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이 부분은 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끝이 다 늘어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서요. 이 안쪽에 영화상의 쉘을 그대로 재현해준 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영화상의 레플리카 제품을 그대로 씌워주면 얼굴 형태가 잘 잡히게 뒤에까지 딱 잡아주고요. 뒤쪽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쉘이 없어서 뒷부분은 어색한데요. 좀 더 형태를 잡아줬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앞쪽이나 옆쪽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안 쓸 때는 1:1 마스크 형태로 변실을 해둘 수가 있고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1:1 레플리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